경치가 끝내주는 건 모스크바 전의 수도에서 장스페테 브르드드드드드. 문 앞에 둘 확인. 알카탈라가 더 있다. 차량 접근 좀 조심해. 자리 좋은데 이 동네는 주차 힘들거든. 노란 셔츠가 도살자다. 비서관에 있던 가스는 없어. 너 어디로 간 거야? 골목 감시. 한 방이면. 어, 설계탄데. 놈이 하디르 있는 곳까지 안내할 거다. 아님 가스가 퍼지겠죠. 그럼 시발 모든 게 끝장이야. 장비 챙기고 간다. 시간 없어. 이쪽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 장비 챙겨.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소음기 탄약. 선광탄은 포기해. 고생했다 니콜라이. 49경 할로 포인트. 150g. 나 이거. 마음에 드나? 어? 이거. 숨겨둬. 창고에서 집결한다. 카피. 물건을 가져와. 이미 출발했다 대위. 도살자 죽이고 싶어하는 거 잘한다. 몸을 죽일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대위님. 언젠간 기회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사로잡아야 돼. 브리비엇. 안녕하시오. 택배 택배 레드라. 택배 왔습니다. 택배야. 택배 같이 보정. 아. 다른 놈들이 모르게 경비부터 처리하고 후문으로 진입한다. 라저. 캡틴 프라이스. 내 신호를 기다린다. 갑대장. 라마, 나온. 어이, 침착해. 허가증도 있으니까. 외적하. 지금. 깔끔해. 아이고 별론 것 같아. 니콜라이, 쓰레기 치워. 준비 다 됐어. 역시 놓치는 게 없구나. 이거 별론 것 같아. 반동이 너무 심해. 사격 주의해. 도살자가 하디르의 행방을 알고 있어. 정보를 얻을 때까지 살려둬야 해. 좋아. 늑대가 살아있다면 널 자랑스러워할 테지. 죽었다면 부착이 있다. 확인. 진실을 알려줄 뿐이다. 테이블 뒤다. 이게 복수다. 쏴.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네가 한다 칼. 그들의 것이다. 누굴 죽이면 안 돼. 아, 빨리 말하지. 아 빨리 말하 있어야지. 너무 오, 죽이고 싶었잖아. 내가 살아있다면 널 자랑스러워할 테지. 죽었다면 불청객 확인. 그의 진실을 알려줄 뿐이다. 이게 날 가려놓을게. 오늘 고통과 괴로움은 네가 한다. 우리가 아닌 그들의 것이다. 진짜 설자가 도망친다. 클리어. 클리어. 도살자 쫓아. 칼 따라잡아. 놓치면 안 돼. 딴딴딴딴. 야야야. 잠깐만. 내가 맞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놓치지 마. 빠빠빠빠빠빠. 문이 열려 있다. 도살자가 도주 중이다. 칼 이리 와. 민간인이다. 생각 중에. 이거 아니었어? 킬치킨.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칼 추적 중이다. 계획은 총성이 빠지면 섭하지. 그냥 유지해. 아웃. 더 있어! 내가 돌아가서 잡지! 라샤! 머리를 베어주지! 네가 먹을 게 자식! 이놈들 때문에 다 죽어! 아! 오늘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선동자들을 몰아내고 가서 잡지! 다시 라샤! 시작할 것이다! 머리를 베어주지! 아 잡아서 던졌어야 되는데. 전 괜찮습니다. 목표는 강가 쪽에서 이동 중. 도살자가 달리 건너고 있어. 타이. 잡채.
차량 다치기다. 알피치다 처리해. 살짝 도망간다. 잡아. 서둘러. 차 타고 가면 안 됩니까? 아 여기 아닙니까? 아 이리로 도망갔습니까? 놈이 도망친다. 따라가.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 있다. 다리 밖에 있다. 아야야야! 몰라, 살짝 차집을 지났다. 강가 남쪽이다. 어디 있나? 가는 중이다. 원군 조심해. 이 새끼들 다 어디서 나올 거야? 어디? 됐다. 태풍이다. 조심해. 놈이 도망치자. 강으로 가고 있다. 몰라, 잡았다. 잘 달리는구만. 살짝 긁힌 것 뿐이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아, 야, 그냥 한 대 때린 거잖아. 가고 있다. 그냥 한 대 때렸는데. 니콜라이, 잡았다. 코남 잘 달리는구만. 살짝 긁힌 것 뿐이야. 잘 태워. 내 부하들이 니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야, 문 닫아야지. 가요. 내가 여기 타? 어, 잠깐. 어? 엔진이 좀 말썽인데. 잘 좀 해봐. 불을 날려버려. 가스가 없으면 돈가스. 어디서 산도도 약해 빠진. 더 잘할 수 있잖아 태위. 내가 기억 못할 것 같아. 하사. 이 개새끼가 칼. 죽고 싶어. 완전 안 돼. 이 자식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걱정 마. 니콜라이, 물건 어디 있지? 프라이스 도착했다. 니콜라이한테 가서 물건을 이리로 가져와. 아이, 물건은 뒤에 있다. 뭡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섭을 위한 판돈일 뿐이야. 도살자가 마음을 돌릴지도. 도살자 엄마, 가족이야? 무슨 일이야? 어, 괜찮아. 어, 제발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 괜찮아. 아무는 용감하세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요, 엄마? 여기 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그러고 집에 갈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전 죄가 없어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직접 할 필요는 없다. 할 건가? 알겠습니다. 대위님. 저 예물을 넘겨. 안돼, 제발요. 어머,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이 개자식들아! 구경만 하기 싫댔지? 내가 왔다. 대체 뭘 한 거예요? 네, 아들까지 납치당했다고요? 남의 자식은 죽이면서 자기 아들은 소중하단 건가? 개새끼들. 닥쳐! 무슨 일을 저지를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되고! 대님, 저는 이만. 가도 응? 좋아. 야, 아, 야, 나도 그냥...
나도 그냥 구경. 야, 나도 그냥 구경할 걸. 아, 나도 그냥 구경할 걸. 안돼, 이봐 안돼 안돼 안돼. 우린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믿어줘요. 아빠 무서워요. 겁내지 마. 괜찮아. 그럼 빨리 뭐 빨리 뭐 해봐. 그러니까. 멈추라고.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발 안돼. 뭐라도 해요. 우리 아들 사실대로 아는 건 전부 말해요. 말해요. 그래 해봐. 쏘라고. 죽이라고. 어? 총알이 없는데? 방아쇠를 당긴 건 자네야. 안심해. 하사가 장전된 총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진 않으니까 필요할 때만 빼고. 나 일부러 여기다 쐈어요. 나 여기다 안 쐈어요. 어디 있지? 좋게 장전해 하사. 이봐 잠깐 들어봐. 말한다고 카리카 극장. 아니야, 겁내 있어야지. 가슴 카리카 극장에 있어. 정말이야. 하디로 어디 있어? 신인 말이야? 그를 맡긴 너무 늦었어. 칼을 피로 러시럼들을 구해. 파르코프 창구는 이미 죽었겠지. 하디는 파르코프를 쫓아갔어. 이런 거 볼 일은 끝났어. 이제 떠난다. 러시아와 수방세리가 싸우고 우리 평화를 되찾겠지. 가스가 카리카 극장에 있다. 하사 확보하고 지원. 난 안 쐈어. 알겠다. 경찰차를 준비했다. 이걸로 탈출해. 하디는 파르코프에 있어. 놈을 죽일 거다. 세계대전 터지고 우리가 막을 수 있어. 가일, 차에 타서 업무해. 난 당당하다. 와, 네 죽어줘. 새끼들아, 당장 풀어! 닥터 нет. Вижу химикаты. Внимание всем. Залож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Химикаты целы. Мясник здесь. Принято. Расчет их им защите уже в пути. Город может спать спокойно. 바로 옆에 있었어? 헐. 이봐. 검문이다. 설마. 우리 때문은 아닐 거야. 길이 막혔어요. 어쩌죠? 돌아야지. 와. 비키지 않으면 전부 끝장나는 거지. 3초 전 출근하군.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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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니콜라이도 군이야. 따라올까요? 아니. 대위님. 이거 뭐 선택지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 대사나 이런 게 바뀌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완전 스토리가 달라지고 이런 건 없죠? 피 한 방울 안 묻힐 순 없어, 카일. 그게 전쟁이다. 울코 크렘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하사. 누군가는 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돼. 우리 손을 더럽혀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게 임무다. 못하겠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 혼자서 할 테니까.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좋아. 하드르가 놈을 죽이기 전에 잡자고. 수색조입니다. 알카탈라드. 아직 찾고 있군요. 늦진 않았군. 하디를 막자. 바르코프를 죽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막아야 돼. 아작부터. 조용합니다. 하디르가 이미 장악했을 거야. 바르코프가 없으면 어쩌죠? 여기 없어도 언젠간 처리해야지.
무서워요. 여긴 알카탈라놈들의 소굴이다. 제 앞에 가는 갑길 없는 교전은 최대한 삼가하더라. 임무에 집중해. 제가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점점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다, 가일. 총소리다, 가자.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갑대위가 같이 간다, 총소리 울려라. 어둠 속에 숨는다. 우와, 어둠 속에 숨는다. 멋있다. 잉. 뭐 뭐요? 으찌라고요? 조명 처리해. 알겠습니다. 전방의 적 대기. 너무 많다. 계속은 피해. 밝은 곳은 피해. 천천히 들키지 마라. 노출도 가을 이쪽에 어둠 속에 있으면 들키지 않을 거다. 우와. 멋있짱. 조심해. 소음기가 없으면 놈들이 눈치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구가 막혔다. 조명을 쏴. 당황할 거다.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좋아. 흩어지고 있다. 나머지 처리한다. 클리어. 이동한다. 이동. 저기서 봐야겠군. 어디야? 여기야? 저기가 바로 고프의 저택이다. 진입하기 전에 저 위치부터 확인해. 뭔가 있습니까? 저 건물은 조용하다. 시계탑, 교회, 수영장의 움직임이 있다. 하강에 머물은 내가 해주지. 네가 하강하면 안 됩니까? 어? 이거 뭐야? 아, 로프. 아, 그냥 떨어질 뻔했네요. 저렇게 안 되네. 아 이거 민간인이었던 최대한 교전을 피해. 뭐야? 수영장, 교회, 시계탑 이렇게 봐야 돼? 일단은 여기부터 가야겠네. 얼마나 어둡길래 적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하고 궁금하시면 N 눌러서 야간 투시경 그냥 해제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대박. 이게 야간 투시경의 위력이지.
좀킹님은 그냥 하강하다 사망했대. 조명 처리해주지. 사단기를 찾아. 암흑 속에선 우리가 유리하다. 알카탈라가 포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디르그 바르코프를 잡았을 수도 있어. 수영장 위에 채광창이 있다. 거기로 접근해. 어? 어디? 여기? 버리는 거야 시체를? 라고요. 시계탑 가야 되나? 시계탑 이제. 여기 왜 부신 거야 나? 걸렸다. 욕 찰지구만요. 야, 욕 장난 아니다. 집을 건드렸대. 포로들이 바르코프에 갔습니다. 바르코프가 하디르의 집에 쳐들어온 걸 그대로 갚아주는 건 당장 교회로 가. 포로가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 적차량이 순찰 중이다. 거리 유지. 벌 집을 건드렸다.
인지. 저 있다, 저기 저 뭐 있다. 어떻게 나가? 있다. 어둠 속에 숨어라. 저거 가지 마세요. 구해줘요. 지하에서 벗어났다. 알아서 진행하도록. 어디로 가는 거냐고. 됐다. 어, 유학과 계잖아. 저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유학과 계잖아. 여기서 구해주세요. 난 누군가 있네 진짜. 어서요. 죽기 싫어요. 놈들이 잘 죽일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거 없애줘야지. 이런 거 없애줘야지. 곧 교회다. 아, 땡큐. 보안을 강화하는군. 추가 정찰병이 그쪽으로 향했다. 포로가 교회에 있다.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우측에 적차량. 왜 문 열어? 도망해, 저기다. 어디 있는지 말하란 말이야. 처리했다. 제거 완료. 이놈들이 만든 무기가 어디 있는지 여기야? 모른다고? 연구실은 어디야? 인질이 다 똑같아서 무서워. 방콕토의 위치를 패! 어디 있는지 말하! 이리가 아니다. 그 위치를 풀었는지 확인해. 어디. 놈들이 지원 명령을 받고 적타듯이 주 건물을 빠져나가. 나 죽었어요. 방콕토의 위치를 대라! 어디 있는지 말하란 말이야! 빨리 말해! 니놈들이 항무기를 만든 거 알고 있어! 어디 있나? 아, 이게 촛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걸리는구나. 니놈들이 만든 무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연구실은 어디야? 이럴 나! 사들이가 아니다. 바르코프의 위치를 불었는지 확인해. 순수리 불어! 바르쿠토의 위치를 대라! 어디 있는지 말하란 말이야! 몰라. 쟤 몰라. 빨리 말해! 이놈들이 황무기를 만든 걸 알고 있어! 3층. 이런, 이미 늦었다. 포로는 3층 4호 하나만 되누고 있다. 그게 유일한 정보군. 주 건물 꼭대기층으로 와라. 거기서 만난다. 내려다녀.
집결한다. 경건물로 이동. 그래요. 자. 자. 이 눈뽕 장난 아니었어. 우와. 람바, 줄리스. 아, 이렇게 밝았구나. 들어가세요. 작전 지역이 대낮처럼 화해졌다. 당장 3층으로 가. 이동한다. 여기 쏘면 안 되는 거요? 아, 저기가 불이. 와, 나 되게 잘했는데. 와, 또 차를 피해내는구나. 아, 쪽문. 진입됐다. 아, 쪽문이 있었는데 나 왜 정문으로 갈려 했냐? 이러니까 계속 죽지. 어우, 진짜. 죽어! 우와, 지려버렸구요. 와, 이, 와. 아이, 뭘로 쓰나? 3층 이동 중. 카피, 사격 중지. 내가 위에 있다. 문 열어. 뭐 할게? 451 세포에 빨리. 방치한 바로 그 있어. 여기 없어. 죽은 있잖아. 놈을 보호하려고? 아니, 널 데려간다. 빨리. 나 데려. 잠깐, 난
저기 아리야! 가스 만드는 곳을 알아. 위치를 안다고. 이거 화학 공장인가? 네, 거기를 공격할 거야. 우린 같은 편이야, 프라이스. 그렇긴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줘. 제발 내 동생을 도와줘. 뭐지? 나가는 길을 알아. 북쪽 터널. 예간다. 순서리 따라와. 예. 안 열려. 헤이, 문 열어 빨리. 앞뒤를 아주 제대로 들쑤셔놨군. 온다! 안돼 안돼 안돼. 갑대위 갑대위. 진짜 안될 바란다. 하디는 가일 도와줘. 어머할게. 나 좀 근데 나 좀요. 가일 괜찮나? 나 좀요. 일어나. 여기 뜬다. 가일 죽여. 알았어. 오 안돼. 잠깐만. 도주할 터널은 북쪽이다. 계속 가. 아 헬기 헬기 아 언제 나 포위됐다. 나 헬기 헬기 포위됐다. 엄폐한다. 빨리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안 그러면 죽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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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정신 차려.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아, 멀쩡하구나. 공격하자. 진짜 신경 꺼라. 눈치 껏을 칠 거다. 프라이스.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건 너도 잘 알겠지.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거지. 대인님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 그렇지. 가. 역시 뭘 좀 아는구만. 헤이 부탁할게. 파라한테 진짜 계획을 알려줘. 언젠가 논 세상을 알게 될 거야. 세상은 신경 안 써. 나는 파라 때문에 한 거야. 베이스 플레이트 제로 실기야. 80에서 첫 번째. 거기서는 워터원. 카페. 라스웨리고. 파라 때문에 했다고 하기에는 아까 파라도 죽을 뻔했잖아. 독가스 때문에. 연구소 정보야. 잘 챙겨. 네. 무슨 일이야? 이제 정리하지.
포로 교원? 우리만. 무슨 일입니까? 기다려. 일 더 크게 키우지 마. 그럼 나한테 설명해봐. 대리전이야, 존. 우린 그냥 소모품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넘겨줘. 예. 아. 대려가 정보 잘 쓰지. 네가 뭘 하든지 도와줄 수 있어. 필요하면 연락하지. 흥미진진하구만. 쌤을 모를 줄 아나, 대위? 미군이 하디를 러시아에 넘겼다. 죽이겠지. 운이 좋다면. 이번에도 자유세계를 구한 모양이야, 프라이스. 하디르가 바르코프 연구소를 찾았어. 조지아 동부야. 가스공장? 거길 폭파할 생각이었지. 완전 미쳤고. 지금은 다들 미쳐있지. 안 그래, 알렉스? 미소 봐. 맞습니다, 대위님. 바르코프를 확실하게 보내버릴 기회야. 당신은 좋은 친구야. 최악의 적이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나라를 침범할 생각은 없어. 그저 우리 국민들을 지킬 뿐이야. 때론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준비됐어. 총 꺼내는 줄 알고. 계획도 병사도. 저 그거 아니에요? 미줄. 알겠어. 서방 세력이 아닌 우리만 가능한 임무. 미술 도구 넣는 그 통 아니에요? 테러범들이 독박 쓰는 거지. 어때? 믿을만하네. 바르코프는 내가 맞지? 바르코프의 가스 연구소를 파괴하는 비밀 작전이다. 니콜라이가 안에 있다. 폭탄을 준비한 거야. 두 팀으로 침투한다. 가일관한 가스건에 폭탄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열면 막 불 나오고 폭탄을 받아서 도화지 나오고 설치하고. 그런 거 아니야? 설치가 끝나면 안전거리 확보하고 날려버려. 라스웰이 공중지원을 해두고 나머지 둘이 몫이야. 교량 폭격의 적극력이라 공격을 요청한다. 리드 코프는 왜 맞다. 나 이거 할래. 전대원 전진한다. 나 미사일 떨구는 거 내가 할래. 워처 방어선을 뚫었다. 들어가겠다. 아 내가 하고 싶은데. 모든 자원을 활용하라. 카페 고맙다 워처. 소독을 넘긴다 3-1. 신중히 쏘도록 워처. 어? 레이저 부시기. 어. 짠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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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어머니가 수송차가 다 있다. 제기요, 장전 완료. 예. 아, 나 이거 죽나? 아. 예. 이거 RPG, 이거 RPG, 이거 RPG. 도망갔어, 도망갔어. 야야야야. 바로 앞에 있어. 애들이 바로 앞에 있다. 아, 나 죽는다. 봐야지. 이번엔 안 놓친다 개자씨. 차 뒤에 저. 어디 어디 어디. 왕아. 어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클리어. 전 대원, 입구가 막혔다. 지원이 필요하다. 에코팀, 이제 본 게임이다. 가서 니콜라의 폭탄을 받아라. 방금 냈어. 가스가 있어서 몰라. 저장해서. 알겠다. 연구소 무기 지원 과한데? 이 무기로 놈들을 처리하자. 헷받아. 흩어져! 아 이거 RPG 말고 잠깐만 RPG. 아 이거 다 죽었어. 난 안 보여. 나 저 잡는 걸 못하겠어. 되게 별론데? 이게 더 별론데? 니콜라이 빨리 폭탄 가져가. 니콜라이 명심해. 연쇄 폭발을 노려야 돼. 알겠습니다. 저 제조실이 시작이지. 그래, 챙겨. 왜 우릴 돕지? 바르코프는 내 조국, 러시아의 수치다. 고맙다 니콜. 너 목걸이 탐난다. 나머지는 프라이스에게 전달하지. 행운을 빌다. 열어, 열어. 재장 들어가. 나 밀지 마. 아군이 제대로 당했잖아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나 밀어가지고.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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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클리어. 소위탄? 이거 한번 써볼까?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야야야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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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 아 종이 통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막혔어 막혔어. 됐어, 처리했어. 다 했나? 다 거치했나? 이제 그냥 가면 되나? 문제가 생겼어. 에코, 프라이스다. 말해라. 바르코프 발견. 반복한다. 바르코프가 헬기장으로 이동 중이다. 에코는 현재 주 제도실로 접근 중이다. 폭탄 설치하고 나와. 라자, 에코 아웃. 도대체 마무리하자고. 제도실은 이쪽이다. 전문이다. 간다. 절대 못 나와. 내가 꼭 해야 돼. 봐라, 말 좀 들어. 왜? 화학 무기 때문에 형제들이 전쟁보다 더한 걸 겪었어. 여기까지 와서 그냥은 못 가.
그냥 가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명령을 내려줘. 그건 안 돼. 대장, 제발. 난 네 대장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해? 누군가 제조실을 폭파해야 누군가가 바르코프를 죽일 거 아니야. 네가 다 할 수는 없어. 난 평생 명령을 수행하며 살았어. 그게 내 숙명이야. 명령을 내려. 넌 진정한 해방군이야. 넌 진정한 대장이야. 명령 내려. 야. 가. 알겠어. 갈게. 왜 이렇게 멋있냐? 라자, 이쪽은 가스관으로 이동 중이다. 준비됐나? 교전 수식 같은 건 없겠지? 없다. 저격수부터 처리한다. 유탄 발사기. 간다, 처리해! 빨리 되던지. 됐다, 되던지기 드디어 성공했다. 내던지기가 성공했다. 아, 이거 되게 안 맞네. 나이고 되게 안 맞네. 아프잖아. 완전 노출됐어. 가자. 라저 처리한다. 야. 음악은 되게 멋있는데. 상황 종료. 브라보, 네위츠. 가스가 따라와. 서둘래. 예, 대위님. 지금 몇 신지는 상관없어! 빨리 모스크바 연결해! 당장! 반복한다! 바르코프가 도망가고 있다! 바르코프 장군이 전하라고 전해! 봐라! 내 감히 날 무시하려고! 거기가 지금 몇 신지는 상관없어! 빨리 모스크바 연결해! 당장! 뭐야?
달임! 어? 어? 이게 아닌데. 날 무시하려고! 거기가 지금 몇 신지는 상관없어! 빨리 모스크바 연결해! 당장! 바르코프 장군의 전화라고 전해! 어디 감히 날 무시해! 뭐야? 야림! 야! 어, 왜? 미안해. 날 무시하려고! 거기가 지금 몇 신지는 상관없어! 거야? 빨리 모스크바 연결해! 당장! 바르코프 장군이 전화라고 전해! 어, 뭐야? 아까도 나 이렇게 천천히 왔는데 아까는 왜 걸린 거야? 이 자식. 이건 우리 가족과 아들의 몫이다. 정원은? 캡틴, 바르코프가 죽었다. 알겠다. 알렉스, 폭탄을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렉스. 내가 칼입니다. 고마워. 이것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 이 새끼야. 예, 내가 칼입니다. 이상 없다. 라즈, 전대원, 내 신호에 격분하라. 3, 2, 1. 유후! 조국 러시아도 우리 편일걸? 어디로 갈까? 야, 니콜라이. 우르지크스탄 고향으로. 사야? 건별하기엔 이런 것 같군. 러시아가 바르코프를 버렸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 죽었잖아. 네 노력 덕분에 이번 건을 해결했어. 안심하긴. 아직 일러. 알고 있어. 셰퍼드 장군이 파일을 주라던데. 내용이 정확히 뭐야? 특수임무. 알렉스 죽었다고? 사범은 충분히 쳤잖아. 같이 수습해야지. 브레이스랑 같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알잖아. 벗어난 거 아니었어? 먼저 일어날게. 자카예프가 바르코프 자리를 원해. 브리피아타에서 반죽였는데 맥밀런하고. 그건 아빠고. 이번엔 아들 빅토르. 부전자전이군. 아들의 신봉사기도 해. 아, 그 카일이었구나. 왜 살아있는지 알겠고. 놈들이 빼낼 거야. 아! 그럼 지원 좀 해줘. 그러니까 아직 죽었다 안 죽었다 말이 없었잖아. 왜 죽이고 그래요 우리 알렉스. 아니야 살아있어. 죽었을 리가 없지. 게리 커서. 카일? 별명은 가즈래. 들어본 적은 없지만. 존 맥데비시 SAU에서 저격세 폭파 전문 소프라고 하지.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오겠지. 그리고 멋있게 웃으면서. 사이먼 라일리. 사진이 없네. 석양이 진다. 이러면서 오겠지. 우리 알렉스. 나중에 하지. 제안이 이루어지면. 코드는 뭐라고 할 건데? 141. 어, 끝이야? 알렉스. 알렉스. 알렉스.
그러게 후속작 떡밥인가? 합동전으로 스토리가 이어진다고요? 콜옵 시리즈가 예전부터 진짜 너무 잘 만들었었어. 할 때마다 감동이었어. 뭘 대단해. 뭐 그렇게 긴 게임도 아니었는데. 스트랜딩이요? 아니요, 그거 안 해봤는데. 협동은 유저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유저들을 하고 멀티로? 괜히 갖다 욕 먹는 거 아니야? 아, 고스트가 저격을 잘하는데 알렉스가 저격이 특기라서 살아있을 거고 고스트로 나올 것이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이거 예전에 했던 게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렸다. 장난 아니다. 그냥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스토리나 뭐 등장인물 이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초반 시리즈는 거의 다 했었는데 나중에 중간에 붕 떴지만 언젠가부터 안 했는데. 고스트 아니래요. 세계관도 바뀌고 뭐 스토리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연결되는 스토리는 아니잖아. 거의 다 고만고만했죠 뭐. 스토리는 테러 국가 나오고 그거 막고 그러면서 항상 뭐 비슷비슷했지. 헬기 나오고 저격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폭발하고. 언제까지가 스킨 못하나 이거. 지금 원포원이나 코드명의 원작에서 프라이스 대위의 특수부대. 예, 아 특수부대라고. 어 블랙옵스는 실망했었어. 겁나뛰기. 블랙옵스 사놓고 한 몇 판 했나? 열 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진 멋있다. 알렉스. 그래도 야 파라 알렉스 프라이스 어? 저 뭐야 카일. 어 뭐야 또 나온다. 그래도 제가 외국 게임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기억한 것도 몇 없어요.
끝날 때까지 등장인물 이름을 몰라 나는. 어? 이젠 아니지. 냉전 후 동서양은 베르단스크를 재건했어. 알카탈라는 그런 협력을 싫어하지. 놈들이 무력을 행사할 거야. 전차탄 테라범. 이렇게 이어진다고? 지휘관은? 뉴페이스. 신입인가? 이름은? 몰라. 윗대가리더라고 친한가 봐. 러시아 정보인데. 어디서 났어? 모스크바에서 받았어. CIA가 정보국과 협력을 해? 새삼스럽게 뭘 놀래? 카마로프. 브라이스? 니콜라이? 좀 바쁘던데. 칭찬으로 생각하지. 어이, 우린 한 배를 탔어. 신세졌다. 베이루트에서. 카마로프가 작전 수행을 도울 거야. 알카탈라게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어서 전장이 피바람이 불 거야. 테러가 아니라 이제 전쟁이. 이것도 알렉스 목소리 같은데. 알카탈라의 새 지도자를 처리하고 위협을 제거한다. 함께한다.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그래서 이제 협동전 하란 소리야? 그렇구만요. 스펙 옵스에서 계속. 와. Wow.